심지를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요. 완전 내리잖아요. 확 돌려버리잖아요. 끌 때. 그럼 심지가 밑으로 빠져버려요. 연료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서, 빼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그림이 많이 나고, 요 동그란 부분하고 수평이 될 정도까지만 해서 불을 피우시면은 그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뺄 때는 끌 때는 천천히 레버를 돌려서 불이 꺼질 때까지만 끝까지 돌려버리면은 안쪽으로 심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연료통 열어서 기름 다 빼내고 심지 건져내야 됩니다. 핀셋 같은 걸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니까 끌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연료를 여기다 넣어놓지 마시고 연료통으로 회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통을 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깡통. 깡통에 있는 연료를 다시 연료통으로 복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아직 좀 밑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쪽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그죠? 심지가 다 이제 연료가 다 복귀가 됐죠?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를 심지가 빠진 경우 어차피 심지 교체하는 걸 한번 보셔야 되니까 심지가 완전히 빠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촬영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가깝게 접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끄시려고 돌리다가 한꺼번에 확 돌리면은 요 심지가 똑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헐랭이 됩니다. 헐랭이. 심지 좀 빠졌어요. 밑으로. 그죠? 헐랭이 되죠. 헐랭이. 그러면은 심지를 꺼내야 돼요. 심지를 어떻게 꺼내냐. 연료통을 엽니다. 연료통을 연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은 조명을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비출려니까 이거 보이죠? 심지가 떨어져 있는 거. 여기 심지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가. 이 하얗게 된 게 심지예요. 이게 심지가 떨어져 있어요. 이 심지를 꺼내야 돼요. 이 심지를 꺼내야 되는데 일단 쳐서 입구 쪽으로 좀 쳐서 그죠? 이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그죠? 심지가 이쪽으로 왔어요. 심지가 보입니다, 여기. 심지 보이죠? 보이나요? 심지 보이죠? 이 심지를 빼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핀셋 같은 걸 사용하면 좋긴 좋은데, 핀셋이 없는 경우에는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젓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안 빠뜨리는 게 좋아요. 그죠? 젓가락을 통해서 심지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나왔고요. 심지가 여기 한 이제 11cm. 근데 쓰면 쓸수록 이게 짧아지겠죠? 그래서 심지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느냐 하면은 얘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 다음에 잘 끼워야겠죠? 잘 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심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심지가 들어가는 부분. 심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 일자로 생긴데 여기다가 심지를 잘 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죠? 걸렸죠? 여기 일자로 된 홈에다가 잘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쏙쏙 집어넣습니다. 살살 살살 밀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돌려주면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레버 올라갔죠 지금? 이렇게 올린 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심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퓨어 핸드 뉴 허리케인 랜턴의 필수적인 부속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퓨어 가드, 퓨어 핸드 랜턴용 케이스 파우치입니다. 따로 별매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걸 살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하드 케이스였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기어가드라고 해서 이뉴 허리케인 랜턴을 보관을 할수 있는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요 가격이 정가가 16,000원인데 할인해서 14,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돼 있는 기어가드라는 케이스를 구매를 하셔야 사용하시기가 운반하시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 글로브가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역시 유리는 유리기 때문에 그죠?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케이스하고 같이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고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퓨어 핸드의 뉴 허리케인 랜턴과 더불어서 전용 케이스인 기어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